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똥손도 하는 정수기 설치. 정수기 설치가 그렇게 쉬워? 그럼요. 주의사항만 알면 정수기 설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방 믹서탭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파이프를 자르거나 수도를 연결하거나 하는 불필요한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똥손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협찬 아닙니다. 물론 뭐 제 채널에 누가 벌써 협찬을 하시겠습니까만은.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부품들이 나오죠. 이런 부품들은 집집마다 믹서탭 구조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넣어둔 예비 부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꺼내면 이렇게 본체가 정말 예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 회사 이름과 제품 이름 같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것도 간접 광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품을 보고 나면 설치를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여과망을 뺍니다. 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여과망을 청소해 주는데 깨끗하죠? 여러분 믹서탭을 한 번씩 열어보세요. 아마 저렇게 깨끗한 집 없을 겁니다. 저게 이물질이 꽉 차 있을 겁니다. 때로는 수압이 약해서 열어보면 저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꽉 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누가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특히 심하죠. 자, 이렇게 예비 부품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내 믹서탭과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서 어떤 것이 제 믹서탭에 쓰이는 부품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네요. 할비가 아니라고 손을 좌우로 까딱까딱 합니다. 자, 다른 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체결할 때와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다. 저렇게 고무 바퀴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해야 할 믹서탭은 쇠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부품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본체가 쇠인 곳에 연결할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억세게 막 들어가지도 않는데 강제로 끼운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나사산이 망가져서 저 정수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을 경우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살살 맨 처음에 아기 달래듯이 잠자는 아이 깨우지 않게 머리 쓰다듬어 주기 뭐 이런 표현 맞나요? 정말 조심하고 소프트하게 살살 돌려서 나사산이 아주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손끝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게 똥손이 가능하냐고요? 똥손도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살살 돌려서 자, 이럴 때 어느 정도 조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이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똥손은 느낌도 안 온다. 글쎄 콜라를 마시고 나서 다시 콜라병을 잠글 때 그런 느낌? 그 정도 느낌이면 돼요. 야, 할비 오늘 표현 끝내준다. 맞습니다. 콜라를 뚜껑을 열고 마시고 남았잖아요. 다시 그 콜라병을 이렇게 닫아주는 정도의 물이 안 새게끔 닫아주는 정도의 그 정도 압력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체를 다 설치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럼 설치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문제 없겠다 싶으면 이제는 필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옆으로 그냥 쉴터를 꼽아서 쓰면 되는데 오늘 제목은 똥손이잖아요. 그래서 똥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본체를 풀었습니다. 저 안에 구멍이 두 개가 있고 필터가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똥손이 하냐 걱정 마세요. 여기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연결하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 기발하죠. 만드는 사람이 똥손도 할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저게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똥손 여러분 아시겠죠? 프로페셔널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실 거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대부분은 다 뭐 프로페셔널한 분들이고 한두 분 저를 포함해서 한두 사람만 똥손이기 때문에 우리 똥손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본체를 연결해 드리고 본체를 연결하다 보니까 약간 풀린 기분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렇게 조여줍니다. 모든 이 수도 관련 일을 할 때에는 누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똥손 여러분 말고 우리 똥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정말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멋있어요. 슬림하고 왜냐면 주방에 잘못 설치하면 부피만 많이 나가고 커서 아주 불편해요. 근데 이 제품은 슬림하고 참 좋아요. 자 확인해 봅시다. 물이 새나요? 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손에 물이 하나도 안 묻는 거 보니까 물이 새는 부분은 없네요. 자 이것은 물이 이제 분사되는 형태고 분사 각도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부분으로 정수된 물이 나오는데 요거는 마시는 물입니다. 저렇게 카운터가 나와요. 이제 새 제품을 카운터 맨 처음에 시작하면 600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품이 필터 하나에 600리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했더니 한 7리터를 소비했네요. 자 원수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